너무 높아. 뭐 할까요? 네. 돌이야. 분량 나왔어. 찍었어? 네, 근데 하나도 안 나와요.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입니다. 그 남자입니다. 세령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진짜 예쁜데? 아, 지금 화순 가는 길이고 오늘은 그 차량도 빌렸어요. 휴게소에 와서 이제 먹을 거예요. 과자 아로마. 누나, 혹시 노란 거 빨간 거 좀 뭘로 줄까? 둘 다. 아, 우리 진짜. 우리 아로마 하고 싶다 해. 롤리티는 어디 티벳에서 사신 거예요? 진짜 롤리인데? 하나 줄까? 같이 할까 우리? 자는 척을 해, 또 카메라 있으니까. 예쁘게 찍어줬네. 가장 광대 신덕거리고 있어. 마사지 좀 해주세요. 이게 너무 아파요. 알밥이 있나요? 도라지 먹어. 도라지, 건빵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아니, 도라지 친구들이 저한테 주신 이유가 있나요? 도라지 먹어라. 그렇죠. 청귤이. 웬만하면 여자 말 들어라. 웬만하면 네가 웬만하면 여자 말 들어본다고. 명품 화순 행복한 국민. 아, 문화예술가에 지금 왔고요. 성공했다. 언니 1등. 쫄지 마세요. 긴장하지 말고. 침착하게. 그 한 번씩 잠깐 소개를. 유튜버 신하롬이라고. 안녕하세요. 혹시 뭐 유명한 뭐? 싸움으로 유명한. 해외에서 싸우는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행의 꿀팁을 드리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빵 랑 그입니다. 화순군의 여러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재미있는 미션들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와! 고고! 연예인이야. 너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빛이 막 들어와요. 여기요? 기차 잠들고 아까 도라지 차 매겼는데 저러면 쓰나. 지금 밖을 봐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무 예쁘네? 우와, 뭔데? 우와, 갑자기 이거 한번 찍어 그쵸? 장난 아니죠. 진짜 예쁜데? 야옹이다. 귀엽다. 어, 예쁘게 생겼어. 야옹. 어, 나 잤어. 어! 그냥이었어, 너? 어, 미안. 아, 니 가. 아, 너도, 너, 내 거다. 뭐야, 쟤도 온다. 한 명. 나한테 부르는 거지. 나한테 부르는 거 아니야? 아. 하루만 너의 고양이가 되고 싶어. 아! 가란 말이야. 돈 들어가 있어. 가라고! 나 이거 돈 있다고, 나 이거. 근데 이거 좀 이거 죽었나? 어머! 얘 이거 먹어도 돼요? 먹지 말라고! 아니, 근데 얘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얘 이나 먹어! 채식이잖아. 미안해. 우리는 모르겠다고 지금 저는. 야, 쭉 들어가라니까 왜 여기 있어? 먹여줘야지. 따주세요. 공주 두 분 모시려 힘드네. 은지 차 문 열어주고 내가. 풀리지 않은 고급집인데. 나 이렇게 고급집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소아리움 미술관인데요. 너무 예쁘게 잘 돼 있네요. 어머, 너무 예뻐. 대박. 와, 얼굴이 괜찮네. 아, 배고파서 못 걷겠어요. 물고기가 있네. 물고기다. 누나, 제기 거의 누나. 어, 언니 거의 제기 매일 찾아 가는데. 제기 제기 매일 장사라. 근데 혹시 제기차기 국가 대표세요? 제기방당. 아니 양말 지금 상 이만큼 올리시는 중인데 지금 제기차라고. 오빠한테 빌려왔어요. 아니 열심히 안 하냐고 다들. 이대로. 이 빨대 하나씩 쓰면 돼요. 총 네 개. 이 빨대. 바로 또 명장면 나온다. 눈물이 안 올라. 장난아 연기가 눈물이 지금 빠져들었다 지금. 아 명장면 나왔다. 이게 태국의 신나네요. 보온 왔는데 제가 섭외되었어. 아니 지친 거 같은데? 아, 조금 그러네요. 팀원을 좀 약간 바꾸는 것도 좋은 거 같은데. 안 별로. 손절 하나요? 어머니 함께 해요. 네?
그냥 비교해 보려고. 뭐랑 내 얼굴이랑 이거랑? 네. 갑자기? 파프리카 같은 내 얼굴.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50곳 중에 한 곳이 세량지입니다. 11번 줄게요. 네. 그러면 이따가 여기서 게임한 다음에 지면은 한 명씩 업어주고 내려오게. 여자가 남자 없는 거 가능? 어, 가능. 거울 같아요. 어? 이게 딱 저기. 이쁘다, 어. 이쁘다, 이쁘다. 봄에는 막 분홍빛이고 막 이런. 어. 겨울에도 저는 좀 기대돼요. 어, 겨울에. 아. 그 사진이 너무 예뻐가지고. 삭. 깨끗하신 분. 이영애. 네, 맞아요. 오. 오. 톱 배우. 어? 톱 배우, 톱스타야. 백윤 씨. 이걸로 할까, 이걸로? 뭐, 가마. 가마로, 가마 너무 좋나? 너무 실용적이지 않나? 아니, 나는 좋아. 나는 상관없네, 너무. 아, 이렇게 붙어야 되나? 붙을 필요 없어. 아, 어. 우린 벌어질 수 좋지. 맞아, 맞아. 그래, 너무 웃기지, 누나가. 어, 제법인데? 하나, 아, 둘, 셋. 와, 야, 진짜 좋다. 야, 야, 경치가 끝내준다, 여기. 어, 좋은데요? 선생님, 머리 좀 나. 머리는 좀, 선생님, 어깨를 머리 좀. 약간 천하장사 된 것 같아. 두 총각을 제가 딱 다 이겨버렸네. 이병헌을 모르냐? 아, 다 나왔을 법 했는데. 나 솔직히 네가 엑스맨인 줄 알았어. 진짜 편해 이거. 그리고 아, 김병헌. 이거 할까요? 어, 네. 분량 나왔어. 자화지가 이게 진짜 촉촉해지고 있는데? 야, 진짜 땀 나고 있는데? 자, 내립시다. 하나, 둘, 셋. 왜? 왜? 아, 왜? 좀 쉬고 다시 아, 갈게. 내가 네가 설명했으면 이럴 수 있었는데. 어, 이 누나 또 손 넘네. 아이고, 어, 어깨가 아프다, 야. 어깨가 아프네. 하늘 보세요. 날씨 진짜 좋다. 갈대밭도 있고. 다들 말이 없어지고 있다, 저. 진짜? 고인돌 뭐라고? 고인돌은 이제 그 무덤이죠. 네, 고인돌은 옛사람들, 그 족장들의 무덤. 아까 고인돌이 뭐냐고 했더니 막 자는 곳이라고, 고인돌을. 그치, 옛날 사람 자는 곳. 무덤 아니야? 어? 무덤. 아닌가? 자는 거래, 자는 거. 그 정도로 무식하진 않아요. 무식한 건 알았네. 근데 이게 왜 특별하지, 고인돌이? 그냥, 왜긴요. 그냥 쓰던. 공룡이 떠는 막 그런 시대에 여기 지금 아~ 공룡들이 막 같이 놀고 막 그랬던. 토끼 시대 때. 핫플이었을 수도 있는 거지. 어,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네. 여기 하신 사람들이 여기서 네. 텐트 치고 피크닉을 여기서 해요. 오, 아~ 진짜. 근데 이게 다 고인돌이에요? 맞아요. 부서진 잔재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원래 상식적으로 했을 때 고인돌 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 기둥 있고 이거 이거 그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방식에 따라 다른 거. 이것도 그냥 고인돌인 거. 이거 얘도 여기가 어디죠? 고인돌 유적지예요. 가장 큰 돌을 찾아서 인증샷을 찍어 오시는 팀이 이기는 팀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찍어봐. 아, 엉덩이 시원해. 아이고. 아니, 한 번은 줘줘. 너무 쉬워가지고 시시했어요. 진짜 이렇게 생긴 불상 처음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기절했네. 기절? 기절했다. 배고파서 잠이 안 와. 아, 진짜? 아, 진짜요? 불쌍한 척 해야겠어. 가질 거를. 아, 진이야. 진심으로? 이거 인권 유린 아닌가? 이긴 팀은 승자의 여유로 한번 식사하실까요? 아, 좋죠, 좋죠. 아. 이거 뭔지 알아? 몰라? 고양이야? 우리, 아니, 너네 고양이 좋아하겠다. 저는 파프리카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거든요. 화순 군청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가 지금 경쟁을 할 게 아니라 니 누구 앞에 그거 다른 데가 아니야. 다른 데가 아니야. 같이 가자고 그냥. 강남자 들었대. 야! 쪽대 가! 내가 모르겠다고. 아씨, 왜 이렇게 다 인간이씨. 여기 아니, 여기 와보를 못 찾았어. 야, 이거 무조건 이겼다. 뭐야, 기장 나. 아, 웃겨.